네,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학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정연우입니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운동량 제한 시스템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회사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보입니다. 가입자에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리스크를 줄이고 가입자에게도 이득을 주는 구조인데요. 저는 이 걸음수를 가지고 이번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걸음수를 제안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걸음수를 추천을 해주고 그 달성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걸음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건강관리 상태를 알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기업의 사업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추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삼성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앱을 통해 익스포트하여 나온 CSV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일별 걸음수를 요일별 날씨별로 나누었습니다. 요일과 날씨에 따라 활동량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추천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기온 정보는 서울 지역의 과거 기온 데이터를 가져와 연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걸음수의 평균값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값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실제 걸음수와 추천값의 차이를 통해 점점 정확한 추천이 될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이렇게 유저의 입력과 걸음수 기대치를 비교해 유저에게 달성률을 표시합니다. 이 달성률이 피드백이 되어 추천값의 변동에 좀더 유저는 맞는 추천값을 제시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로드, 기대치 수치 반올림, 달성률 표시 개선을 추가로 작업하였습니다. 데모 영상을 한번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아, 네, 지금 켜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제 값들을 하단에다 입력을 하게 되고요. 유저가 이제 어플을 사용, 오케이, 유저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값들, 날짜랑 값이 제가 몇번 걸었는지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거듭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서 기대치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보정값이 들어갑니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더 정확한 수치가 유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유저가 이제 입력한 값은 따로 이제 저장되는 모습을 위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었으며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보험사 같은 데에서 이제 다른 손님들과 관련하여 그 보험 이제 가입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네, 깃허브 이제 주소를 같이 올려드렸고요. 혹시 해당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버블 팀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고 개발 및 기술 스택, 사이트 소개와 결과 평가 방식, 마지막으로 데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탈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방탈출 테마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테마 중 어디를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리뷰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일일이 많은 리뷰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탈출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추천 대상자의 방탈출 경험을 데이터로 받아 대상자만의 개인적인 방탈출 테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방탈출을 했을 때 어느 요소에서 더 재미를 느낄지 생각해 본 결과, 분위기, 난이도, 그리고 탈출을 성공하는 것에 따라 재미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잠재 요인을 바탕으로 추천 대상자에게 방탈출 테마를 추천해주고 뿐만 아니라 분위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예측 체감 난이도 및 탈출 성공 여부를 포함하여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국 방탈출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저 리뷰를 크롤링하여 모은 데이터를 추천 시스템의 기반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아직 평점을 매기지 않은 유저에 대하여 예상 평점을 예측합니다. 저희는 기술 프레임워크로 백엔드는 장고, 프론트엔드로는 HTML, CSS, JavaScript를 사용하였습니다. 웹에서 받아온 유저의 설문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 쪽으로 전송하면 크롤링한 데이터와 함께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하여 나온 추천 결과 데이터 결과를 다시 외부로 전송하여 유저에게 제공합니다. 네, 저희는 8주차부터 14주차까지 정기적 회의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웹의 홈 화면과 설문조사 형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유저 취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형식을 좀 간단하고 조금 더 복잡한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천 시스템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테마 자체만 추천받고 싶은 유저가 간단한 설문응답을 통해 테마 6개를 추천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추천 시스템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응답을 통해 추천 테마와 예상 체감 난이도 및 탈출 성공 여부 예측까지 받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습평가는 기존 크롤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기존 유저의 정보를 일부 제외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에 기존 데이터와 학습된 데이터의 오타를 비교하여 학습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이터를 런으로 바꾸고 다시 예측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와 예측한 데이터의 오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유저의 평점 데이터의 일부를 지우고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매트릭스 결과와 기존 유저 평점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저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답률이 90%에 가깝게 꽤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유저의 예상 탈출률과 체감 난이도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탈출률은 유저당 0.5보다 높으면 탈출 성공, 그보다 낮으면 실패로 예측하였고, 그 결과 탈출 성공 또는 탈출 실패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1에 가까운 꽤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감 난이도도 80% 이상으로 나온 결과로 꽤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웹첫 화면이고, 리코멘드 미 룸 이스케이프 테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봤듯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탈출 테마 추천만 받는 설문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방탈출을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평점을 이렇게 매기게 되고, 이 정보는 정보가 되게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가 먼저 미리 데이터를 넣어놓고 미리 이제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6개의 테마가 추천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두 번째 설문 방식 페이지로 이동하면 조금 더 많은 응답, 방탈출 테마를 선택하고 평점을 매기고 탈출했는지 여부와 체감 난이도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리
돌려놓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이렇게 네, 입력하였고 추천받기 결과를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6개의 테마가 추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앞서와는 좀 다르게 이제 탈출 예측과 퇴근 난이도 예측도 이렇게 함께 결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대문은 여기까지이고 네, 저희 GitHub 주소를 안내드리면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